친구들 안녕. 나야 나 신비. 뭐라고? 나 안 바뀌었냐고? 당연하지. 신비의 공룡스쿨인데 주인공이 바뀌면 되나? 공룡스쿨 시즌2 신비의 공룡 탐험에 오신 걸 환영해요. 시즌2에서는 또 어떤 공룡들을 만날 수 있을까? 이 신비님과 함께 떠나보자고. 자, 출발! 나도 같이 가. 나도 갈래. 내 아이가 보는 TV 레오빵. 여기가 어디냐? 7천만 년 전 백악기 후기의 몽골이야. 여긴 왜 온 거야? 저 커다란 발자국, 저 울음소리, 그 녀석이 온 것 같군. 누구누구? 그 녀석은 말이지, 커다란 몸집에도 잘 발달된 뒷다리와 꼬리로 빠르게 뛸 수 있지. 또 가장 큰 무기는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, 그리고 목 근육으로 무엇이든 한번 물면 놓지 않았지. 심지어 물면 뼛속까지 부서질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. 단연코 아시아의 최강 육식 공룡이란 말이지. 이 뭐야, 뼛속까지? 아이, 나 무서워. 돌아갈래. 모두 조용히 해. 녀석은 악어처럼 소리도 엄청 잘 듣는다고. 아치! 저 코딱지들은 뭐야? 아니 뭐라고? 우리한테 코딱지라니. 뭉개진 코딱지 되기 전에 얼른 도망쳐! 야! 아시아를 누볐던 최강 육식 공룡 타르보사우루스를 만나볼까요? 세계 최강 공룡을 찾아라! 뭐야, 최강 육식 공룡을 찾는다고? 그럼 나 타르보사우루스를 빼놓으면 안 되지. 나 티라노사우루스, 아메리카를 넘어 전 세계 최강의 공룡이 될 것이다.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? 시작합니다. 땡! 자자, 어서 덤벼. 아니면 내가 공격해주지. 받아라! 윤석아! 내가 네 조상님이다. 이런 버릇 없는 것, 요즘 애들이란. 네? 누구시라고요? 내가 네 할애비의 할애비의 삼촌의 외숙모의 할머니의 오빠의 사촌형의 둘째 삼촌이란 말이다. 할아버지의 외숙모 삼촌. 아이고, 아무튼 친척 어르신. 그래 티라노야, 앞으로 잘해라. 아시아는 내 구역이니 얼씬하지 말고. 레오빵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꾹 눌러주세요. If you like this movie, please subscribe and like.